안녕하세요. 멸치랑 콩이랑입니다. 이거는 가고소 앵초랍니다. 가고소 앵초. 오늘은 제가 이제 날도 많이 풀려서 용어리를 단지에, 작은 단지에 심어서 엄지에 두어서, 겨울 내내 엄지에 두어서 웃자라게 해서 좀 늘어지게 한번 키워볼까 싶어서 이제 옹기단지에다가 심어볼까 합니다. 이거는 마지막 국화가 이렇게 피어있네요. 장미. 따뜻한 데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한 송이가 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먼저 이 단지 안에다가 스티로폼을 이렇게 잘게 문질러서 채웠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구멍구멍 채워야 되는 거는 제가 마사를 안 하고 이건 펄라이트, 펄라이트입니다. 펄라이트 물 빠짐이 좋고 터키 밑에 안 막히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를 채웁니다. 그리고 제가 이 허큰 미리 배합을 해놨거든요. 이 허큰 마사흙 또 황토 마사흙 황토 그 마사디 있는 황토흙 그냥 일반 바트클 해도 되고 그 그 가는 마사보다 더 가늘게 되어 있는 마사모래하고 이 황토흙하고 요 유박 거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농사 지을 때 하는 거름, 완전히 발효된 거름, 거름하고 지금 상토하고 그렇게 이렇게 배합을 해 놓은 거거든요. 이거는 용어리는 다육이처럼 흙을 마사를 많이 섞으면 안 되고 잘안 큽니다.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화초 심는 듯이 이렇게 하면 잘 자라거든요. 그리고 물 빠짐만 적으면 이거는 별 물러짐 없이 잘 자라니까 이렇게 흙 배합을 해놨습니다. 지금 할게 단지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얼었던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잎들이 입장들이 희죽희죽하고 이런 것들은 영냉해를 입어갖고 좀 색깔이 좀 그거죠 이렇게 단지도 가볍고 이렇게 용어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놔도 되거든요.
이제 이렇게 오늘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걸 이제 이 그늘이거든요. 그늘에다가 올겨울 내 두어가지고 이게 이제 웃자라게 해서 좀 늘어지게끔 키워보려고 이렇게 엄지에다 두었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꽃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꽃가게 주인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, 이게 노지 월동은 안 된다 그러는데, 꽃이 참 예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